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찬양,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원하는, 원하네라는 찬양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기뻐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기로 정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밥은 같이 먹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이죠. 이 시간에 잘하면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통닭집을 갔어요. 통닭집을 가서 통닭이 나왔는데 남편 되는 분이 아내에게 닭다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닭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한국 분들에게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내가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조롱한다고. 내가 닭다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닭다리를 나한테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늘 아내한테 주었는데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부터 이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마다 죄악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 그러면 벌써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금식, 기도, 찬양,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요청한 거룩은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게 거룩한 삶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스 문화 중에 사랑의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리켜 동성애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넘치는 곳이었어요. 음란함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거룩입니다. 가정의 거룩,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는 사랑을 안 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해도 그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 문화 가운데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혼도 혼전술교도 다 의미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람 필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 이게 데살로니가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니고 간에 다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다 그럴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한눈 가진 사람이 두눈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 있으면 그건 이상하지만 다 한눈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두눈 가진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문화가 이러다 보니까 바람 피지 않는 남자가 이상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에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백성,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식 문화 가운데 술 안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없다라는 얘기 되었지만 분명히 그 문화 가운데선 그 사람은 구별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유난을 떠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 곳에서 구별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면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게 방송 문화라고 그래요. 기생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데를 가서 그냥 회사 돈을 쓰는 게 일이에요. 그게 회사 문화고 그게 일이 되어지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분리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분이. 나는 정말 저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목사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야기 들으면 제가 같이 욕하잖아요. 그러면 쌍놈 새끼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견디게 하는 거죠. 뭐가 우리를 견디게 하겠어요? 그 사람과의 사랑 때문에 견뎌요? 아니요. 정으로 살아요? 정도 없어요. 근데 신랄같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견디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사시는 분에게 어떻게 그러고 살아? 라고 물으면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질 때 사랑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흘러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는 할 말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선교를 가시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천사가 되어집니다. 거기를 가면 말들을 이쁘게 해요. 늘 웃어요. 기도도 잘해요. 왜 그렇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짧은 기간에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붓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오는 거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랑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부 간에 갈등하면서 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 필요한 사랑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돈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거기서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인데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온 한 EM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하고 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짊으면 아이들이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다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선교를 갔다 와서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길게 설명해 주고 그래서 좀 엄마가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가 다른 캄보디아에서 가서 행동할 때는 자기가 천사죠. 아이들이 모르는 걸 질문하면 그거를 막 구글 그 번역하는 걸로 해서 막 또 이야기하고 자세기에 그죠. 애들이 달려들면 안아주고 피곤해도 다 그렇게 자기가 하던데 자기가 미국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살았던 삶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할 때의 삶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집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확장된 거죠.
선교지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랑을 받아와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8절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라.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거를 감정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랑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의 사랑이 언제 감정적인 게 하나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게 야생마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지 못하는 걸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를 참는 거예요. 난 시기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저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세족식 때 말씀한 거거든요. 그 한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주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왕 될 텐데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서게 될까? 그 갖고 한참을 싸웠어요. 그때만 싸웠겠어요? 3년 내내 싸웠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그거를 덮어주고 안아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의 제자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삶에 대한 얘기는 자신이 맡은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필요하죠. 당시 헬라 문화 아주 오랜 얼마 한 100년, 200년 전까지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시대 노예 문화가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빼곡고 능력 없는 신분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한 120, 3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노동, 일하는 거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진짜 밑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들이 보기에 그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세상 속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계로 뭐 이런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웃 사랑하는 느낌으로 모든 직장, 우리 가정, 학교, 교회에서 우리는 성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맡은 일, 그 일이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건 그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로 살지 않고 목사 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고 장로가 장로로 살지 않고 장로 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직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대리로, 부장으로, 과장으로, 뭐 이사로 사는데 그거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산 게 아니고 그 노릇하면서 돈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거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고당한 다음에 내가 억울하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회사가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가서 성경책 읽고 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지. 또 이게 또 말이 잘못 나갈까 또 이상하네. 회사에서 시간 나실 때는 읽으세요, 제발. 제 동생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동생이 그 허니웰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얘가 그 회사를 결정적으로 그만둔 사건은 자기 위에 있는 상사 때문이었어요. 그 상사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래. 교인들 불러다가 회식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거예요. 제 동생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화를 해갖고 형 나 거기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한국에 있는 허니웰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거기 굉장히 좋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뒀어요. 내가 저분하고는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분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옳지 않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속성을 갖고 있었던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또 시험이 들면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 하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생각도 옵니다. 은혜 받고 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하는 짓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도 하나님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애를 쓰면서 회사도 살리고 애쓰려고 하는데 대충 일하면서 돈 받는 사람들 보면 시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밖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미움이 올라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나의 형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지호리라. 주님이 물으시는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 될 때 다른 일까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또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어쩔 때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때 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제 몸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타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고 하는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하려면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지요.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는 한인교회가 있기가 참 쉽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의미, 여기 있는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마틴 초등학교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곳까지 오신 분들을 더 사랑하고, 저 주차장 들어오는 교회 게이트 문을 덜컥하고 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품고 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게이트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쉐키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그 안에 가득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버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몰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숙이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쏟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그 지금 사역자들을 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우리 지성이가 참 열심히 하지만 지성이가 다 교육자를 찾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교육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교육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좋은 분 보내주셔서 함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교육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꿈꾸며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같이 꿈꿀 수 있는 교육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꿈꿀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교육자를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꾼과 더불어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 이후로 더 많은 변화가 이 미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들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또한 선거 결과, 더 이상 미국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메리카,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나라,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드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수많은 나라의 복음이 흘러갔고 수많은 나라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풍요하고 이 좋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과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민주당 공화당으로 찢겨나 갈려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찬양팀, 성가대팀, 기도하시는 분, 식사하는 시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어그러짐이 없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내일에 있을 일정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진남 목사님, 우리 황정윤 집사,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두진 목사님이 10시 반부터 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 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복도를 따라 친교실로 들어갈 때 그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 복된 시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함께하며 모으는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순간순간 다 만져주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부터 특별히 품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적어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저는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